여러분, 지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곳 미국에서는 지난주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 공격으로 인해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곳 노스캐롤라이나 뿐만 아니라 미국 동남부 지역에 가스 부족, 가스 쇼티지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 모두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몇몇 주는 이로 인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가솔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지금도 불편하게 가스를 넣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지난주간 가스를 넣기 위해서 정말 몇 군데 주유소를 돌아다니면서 가스를 넣으려고 했지만 모두가 이 사진에 보셨듯이 가스가 없다라는 사인을 보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찾고 찾아서 가스버디라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스가 있는 곳을 확인하고 또 전화를 해서 또 확인해서 30분 정도 줄을 서서 가스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가스 부족이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지난 한 주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고 조만간 이 불편함이 해소된다고 하지만은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는 모르는 현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과 다른 미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모습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종전, 정전도 아닌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휴전 중인 나라. 전쟁을 하다가 잠시 멈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약 20년을 서울에서 살면서 서울 시민들이 사재기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지 십몇 년이 조금 지나면서 몇 번의 사재기 하는 모습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듯이 이 마트에서 뭐 휴지, 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재기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겪고 아직도 겪고 있는 가스까지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트렁크 안에 가득 이 봉지, 비닐봉지 안에 가스를 넣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모습입니다. 뭔가를 사재기한다는 것은 무언가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을 없애고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사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가스 이 파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전쟁을 잠시 멈추고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서울은 북한과 불과 몇십 마일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대한민국 인구의 약 반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 사재기의 모습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로 강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강한 나라인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이 불안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이 행복하지 못해서, 무엇이 평안을 주지 못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가져야만이 내가 행복하고 더 벌어야만
내가 평화라. 더 먹어야만이 내가 기쁜 이런 욕심과 탐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도록 합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뭔가를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뭔가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뭔가 갖고 싶지 않은 것을 뭔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지난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에서 음녀의 성적 유혹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많은 말씀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온갖 음녀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혹들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유혹이 성적인 유혹과 돈의 유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혹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내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고요,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요, 우리의 친구가 속삭이고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속삭이고요, 우리의 가족들이 속삭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혹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도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안에 행복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신자의 귀에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항상 속삭이고 있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잠시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팝업창들이 뜨는지 모릅니다. 정말 낯 뜨거워서 볼 수 없는 팝업창들이 수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점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도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상의 유혹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유혹이 유혹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유혹의 소리는 지금도 우리들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 주식이 몇 배가 올랐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코인이 몇십 배, 몇백 배가 올랐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상대적으로 집을 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주식을 사지 못하고, 코인을 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한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세상에 그 유혹에 동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도록 세상은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버렸습니다. 성적인 일탈이 우리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식이 몇 배 오르고 코인이 몇백 배 오른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잠언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지혜와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지혜와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지혜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외의 길은 사망의 길이요, 우리가 지혜를 따르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행복.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행복.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안에 행복이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에서 들려오는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소리, 주식이 몇 배 오르고 코인이 몇십 배 올랐다는 소리가 오히려 더 행복한 소리가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고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에, 체킹 어카운트에 우리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행복한 소리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유혹하는 소리를 좋아하고 그곳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잠언은 그 물음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고 오늘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돈을 가장 사랑하고 돈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신자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유혹에서 도망치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 유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신자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몇 배 오르고 코인이 몇십 배 올랐다고 해서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행복을 찾는 자입니다. 마치 음녀의 간교한 말이, 교활한 말이 우리의 마음을 홀리듯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지라도 신자는 그 유혹에서 도망쳐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은과 정금과 진주가 좋은 것은 세상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은과 금과 진주를 쫓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지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은과 금과 진주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신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소리치면서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오늘 본문 1절로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으냐 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 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신자라면 세상이 말하는 유혹의 소리에 도망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신자의 참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지혜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녀가 세상의 교활함이 우리를 유혹하듯 세상은 교활한 방법으로 신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음녀의 품안이 더 좋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보다도 세상의 돈이 주는 행복이 더 좋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집값이 오르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주식이 몇 배 오르고 코인이 몇십 배 오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세상은 음녀의 교활함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귀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부귀와 재물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간절히 사랑하면서 쫓아갑니다. 그것은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홀리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세상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그 유혹에서 어떻게요? 도망치는 자입니다. 그 유혹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유혹에서 도망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잘 아시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랑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로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보십시오. 도망쳤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서 도망치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요,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감사와 기쁨이 나의 삶 속에서 나눠지고 누려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 가진 것은 없으나 하나님의 것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누리는 이 기쁨.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는 행복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도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열매로 맺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참된 지혜와 행복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얻어지는 행복.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루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값없이 얻어지는 행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지혜로 얻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18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능력, 세상의 나의 지혜, 이것이 주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열매,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재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얻어지는 열매는 세상의 금과 은보다도 좋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서 도망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와 함께 매일매일 날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재물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필요한 재물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음녀의 유혹을 쫓아서 재물을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면 하나님의 지혜로 얻어지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얻어지는 열매와 재물이 있다고 오늘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좋아하고 주식이 오르는 것을 좋아하고 코인이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좋아하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가 바로 신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좋아하며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명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12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루하루 날마다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지혜와 날마다 함께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부귀 영화 금은 보화보다도 귀하고 행복한 것임을 아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세상의 지혜를 더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행복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 삶은 세상의 지혜를 오히려 더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저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세상의 지혜, 돈을 더 좋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 뛰어다녔고 또 그것을 바라고 원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자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부자 장로가 되어서 멋지게 돈도 한번 쓰고 싶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 아내도 그런 저를 보고 생각하기를 아, 이 사람은 신학교 근처에도 갈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었던 세상의 지혜를 쫓았던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고 한국에 살았다면 아마 지금 제가 어떤 모습을 살고 있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가로 살면서 세상의 지혜를 쫓아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하게 부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과연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지금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가난하고 불행하고 뭔가 부족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가난하지도 않고요. 전혀 부족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난리로 이사를 와서 맨 땅에 헤딩하듯 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분명히 가난해야 되는데
전혀 가난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해져야 하는데 전혀 불행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프게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슬프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지혜와 함께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그 지혜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문득 제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생각합니다. 나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주된 관심과 나의 이 좋아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축구를 하러 나갑니다. 축구가 참 재밌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 외국 친구들과 같이 축구하는 게 너무나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잠잠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는 그 고요한 시간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분주함, 돈을 벌기 위해서 분주함을 더 좋아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곳 캐리 지역도 얼마나 집값이 많이 오른지 모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요즘 주식 정말 많이 올랐죠? 주식이 오르는 것보다 코인 보십시오. 몇백 배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코인 오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의 삶을 맡기면서 나의 삶의 방향, 초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 곳간에 채워지는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 즐거워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2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곳간에 채워지는 재물이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재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재물, 그것을 아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재물임을 알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지혜와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파워포인트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잠언 8장 이 후반부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잠언 8장 22절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을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이 악함은 하루를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의 이 악함은 세상의 유혹에, 음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심을 따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지혜와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그 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